다람냥이다람. 사랑하는 우리 토리들, 오늘도 놀러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오늘의 주제 나와주세요. 우와, 멘토스 엄청 많다. 우와, 저 바닥에 떨어진 거 줘야 되는데. 잠깐만. 언니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0% 리얼로 그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내가 막 이 멘토스를 클리어가 아니고 젤몬이었어. 젤몬에다가 막 섞은 다음에 콜라도 막 붓고, 뭐 그 드라이기를 가지고 막 드라이기를 막 해주고, 이 좀 말하다 보니까 좀 개꿈 같긴 한데. 암튼 진짜 리얼로 완전 생생한 꿈을 꿨어. 내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이 다 생각이 나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돼지 꿈이었을지 개꿈이었을지 한번 그대로 내가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한번 해볼까나. 렛츠기리. 그릇. 꿈에서 봤던 그릇이랑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 원래 꿈에서는 방바닥에서 내가 촬영을 하더라고. 근데 오늘은 책상에서. 그럼 멘토스를 나는 개인적으로 요 노란 색깔이 제일 맛있더라. 아, 우리 토리들, 아, 내가 먹어야지. 맛있어. 자, 이렇게 멘토스를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젤몬을 섞을 건데, 이 섞기 전에 오늘의 영상은 먹을 걸로 장난치는 영상입니다. 혹시나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뒤로 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리들도 영상 보는 걸로 만족하기 약속! 우리 이제 약속해요. 내가 꿈에서 이 젤몬을 두 개를 넣더라고. 한 요 정도 양에다가 젤몬을 두 개를 넣었는데, 잠깐만, 넣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먹자. 젤몬을 투하. 자, 젤몬 두 개를 넣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반죽을 좀 했어. 반죽을 좀 했는데, 반죽이 될까? 잠깐만, 얘들아 잠시만. 약간 꿈과 현실은 너무 다른데? 꿈에서는 얘네들이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크런치 소리가 났었는데 전혀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다. 녹고 있어. 역시 꿈과 현실은 다르구만. 오늘도 인생을 이렇게 배우는구만. 이게 아니었는데, 이 꿈에서의 느낌은 이게 아니었는데. 전 최대한 한번 섞어볼게. 아, 개꿈이었나? 오, 근데 이 반응 자체는 참 신기하긴 하다. 겉에 색깔이 다 녹았어. 와우. 다 녹고 젤몬도 아주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내 손은 엄청 끈적끈적해졌어. 이거 반죽이 전혀 되지 않는구만. 이상하구만. 꿈에서는 아주 짱짱하게 달라붙었었는데 전혀 되지 않는구만. 젤몬이 녹기 시작하는구만.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바로 콜라 투입. 여기에 바로 콜라를 한번 넣어볼게. 이게 내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서 콜라를 안 마시거든? 그래서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이렇게 콜라가 항상 남아있어. 다이어트 중인데 콜라는 안 마시지만 치킨을 시켜 먹는 아주 아이러니한. 자, 콜라를 부어볼까? 콜라를 콸콸콸! 오, 거품 나는 거 봐. 역시 멘토스와 콜라는 역시. 소리, 와. 지금 내가 지금 꿈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꿈에서는 이렇게 콜라랑 막 섞었어. 이렇게 콜라랑 멘토스랑 젤몬이랑 이렇게 막 섞으니까 잘 반죽이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이거는 진짜 내가 꿈에서 한 100% 그냥 그대로 짠! 드라이기를 내가 여기다가 막 드라이기를 해주니까 이게 멘토스들이 녹더라고? 녹아서 아주 몰랑몰랑한 좋은 느낌의 슬라임이 완성이 됐단 말이지. 과연 그렇게 될지 약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도전! 오늘 다 튀었어! 아, 네! 아, 새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드라이기로 얘가 녹을 것 같진 않아. 잠깐만, 한 번 더. 미안, 이번 꿈은 개꿈이었던 걸로. 와, 진짜 너무 리얼한 생생한 꿈이라서 나는 진짜 일어나서, 와, 이거는 진짜 완전 뭐 개신데? 나는 개시를 받았다 약간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개꿈이었던 걸로. 아니, 꿈에서는 진짜 이게 녹으면서 되게 크리미한 점토 슬라임처럼 얘가 변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점토를 섞어보자 그냥. 천사 점토를.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너는 잠깐 좀. 아 오늘도 약간 반죽 지옥이 예상되는데? 천사 좀더 이걸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자, 묶고 따블로 가. 뭐야 넘친다. 안돼. 이 또 약간 30분이 또 3초가 되겠구만. 자 반죽을 하고 올게. 뿅. 와 진짜 내가 여기에 액티를 한 통을 때려 넣었어. 리뉴도 거의 한 통 다 들어가고 와 진짜 계속 녹는 거야. 이게 안 되더라고 반죽이. 그래서 약간 에바큐풀의 그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계속 넣다 보니까 반죽이 되긴 됐어. 근데 이렇게 뭔가 옹골종골하게 막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반죽이 풀어지지 않네. 그리고 여기 손에 붙어있다. 이거 봐. 멘토스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작아졌어. 와 그래도 반죽이 되긴 됐다. 와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몬 멘토스 색깔인 노란 색깔을 조금 컬러링을 해주고 이렇게 노란 색깔이 듬성듬성 이렇게 컬러링 된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야 액티를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마지막에 반죽이 너무 안 돼서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리뉴를 그냥 콱콱콱콱 부었거든? 그랬더니 좀 이렇게 뻑뻑해졌네. 야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꿈에서 만졌던 그 슬라임의 느낌과 정말 달라. 완전 달라. 꿈은 개꿈이었던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나 왜 자꾸 명랑핫도그 반죽이 생각이 나지? 약간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젓가락을 준비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핫도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에 슈. 아 핫도그 맛있겠다. 오늘은 꿈에서 봤던 슬라임 만들기를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봤는데 역시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지. 좋았어. 인생을 이렇게 또 배우는구먼. 자 그럼 오늘의 댓글 픽 엘레나님. 와 우리 엘레나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8월 28일은 개인적으로 나한테도 특별한 날이라서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전국의 8월 28일 생일인 우리 토리들 모두 생일 축하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안한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